머리가 이틀 전에 예뻤는데 왜 이렇게 같았어요? 네. 저희 중학생 시절에 앞머리 뿜 노동을 했어요. 아, 여기가 근데 분류가 엄청 짠다. 멋있어. 멋있어. 제일 나쁘네. 전혀 안 멋있어 말하고 있어. 또그랬잖아. 몸 빼면 최국이야. 아, 근데 최국이라고 해서 그랬는데 최국 씨랑 조원석 씨라고 같이 코너 하시던 분 있거든요. 그냥 그냥 총을 하나 하면 돼. 최국 씨가 계시니까 하는 말이지. 야, 우리가 모티브가 있었네. 그래. 와, 우리가 조은석 씨랑 최국 씨 따라한 거였어. 자, 그래서 오늘 소소하게 씹어볼 주제는 뭐예요? 오늘의 주제는 네. 남자들이 미치는 스킨십. 오. 남자들이 미치는 스킨십? 단계별로 좀 나눴어. 첫 번째는 아무 관계 아닐 때. 진짜 쩌는 거 하나 내가 알려줄게. 관심 없는 남자를 관심 있게 만드는 그런 거. 뭔데? 조금의 스킨십이 필요해. 친근감 있게 다가가면서 어깨 동무를 해봐. 팔짱. 근데 팔짱 어느 정도. 어야 정도는... 이렇게 되지만 다른 남자는 이렇게 해요. 다른 남자 씨발 192인가요?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이게 설레는 거 아니에요? 물어본 거잖아. 아까 날 수밖에 없어. 저렇게 얘기하는데 계세요. 아니 꼭 그렇게 아니더라도. 근데 아무 관계 아닌데 어깨 동무를 어떻게 해?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이상해. 좀 어렵잖아. 약간 친구 느낌으로 하는 거지. 이 정도는 하지. 느낌. 이 정도. 친구 느낌에서. 아 이 자식아 이런 거야? 찍을지 약간 아... 90년대 스프로만 내가 거짓말 치고 17살 때야. 우리 딱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초창기에 이름도 얘기할게. 아이돌 준비하던 애였는데 나한테 장난친다고 헤드락을 거는 거야. 이게 어떤 느낌이야? 내가 걸어볼게. 이거야. 어 그러네. 나는 그러네. 어? 어깨 동무가 아니야. 그러니까 헤드락을 해서 내가 끌려갔어. 1반부터 4반까지. 아 너무 그... 그치? 이렇게 얘기하면 돼. 심쿵했어. 그래서 내가 X한테 그랬어. 내가 단도직입으로 얘기했어. 아 그래요? 너가 나한테 헤드락을 하면 내 얼굴이 어디에 닿니?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오 직설적이다. 근데 X가 뭐래? 그 이유를 아야 나. 아 그래? 싫었던 거네. 진짜 싫었나? 존나 실수한 거지. 가만히 아파 하면서 당해줬으면 재밌었어. 나중에 표현해줄 텐데 너무 좋다 보니까 표현해보려고 빨리 발전하고 싶어가지고 어디에 닿냐 하면은 허슨 뭐 어때? 어, 나 만져도 돼? 약간 이렇게 키다카가 갈 줄 알았어. 뭔 소리야. 아니 그러니까 뭔가 장난식으로 조금 더 수위센 장난을 치고 싶었던 거지. 어, 봐봐. 자 예를 들면 현서 이렇게 해봐. 현서 나 헤드락 한번 해봐. 아니 사람들 깜깜으로 한번 해봐. 말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상상력. 어. 상상 쩐다 너. 나 이제 거기까지 갈 줄 알았지. 내가 그때 성숙했나 봐. 성숙. 뭘 성숙했나? 아니 아무 사이 아닐 때는 나는 최고 좋은 거는 제이 씨가 이제 저한테 많이 써먹었던 방법인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이거. 제이 나한테도 많이 해. 근데 나는 근데 맞아 웃으면서 엄청 써봤어. 아니야 했어. 어제 술 먹방 할 때도 했는데. 약간 그 아무 사이 아닌데 약간 여자들 그런 사람 많잖아요. 뭐 약간 아 근데 있잖아 약간 이러면서 약간 말을 걸고 아니 팔고 좀 설레 좀 설레. 근데 그게 있다? 남자가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이거 진짜 엄청 의식해. 아, 그지? 힘을 주고 있어? 그냥 내 신체가 그냥 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이 느껴져. 아, 그래? 여기밖에 없어. 어 어떡하지 얘가 나한테 관심 있나 봐. 어? 자꾸 만지지. 너 뭐 죽고 뒤지릿하잖아. 어쨌든 아무 사이 아닐 때는 이런 스킨십들이었고 그럼 썸, 단계. 썸 단계에서 스킨십 팔짱! 근데 여자들이 팔짱 끼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지 않잖아. 맞아 여자들끼리도 팔짱 끼니까. 근데 그냥 팔짱도 종류가 있어. 그냥 약간 붙이는 거? 약간 이런 느낌? 아니면 좀 걸을 때 약간 이런 느낌? 아... 이게 남자들이 붙이는 이유가 있잖아. 현수 잘 나와. 아 그래 상황이 뭔지 모르겠다. 자, 딱 가다가 아 이게 이 상황 알려드릴게요. 술 먹고 나왔어요.
아, 조금 이 어지러워지네요. 어지럽다고 밑밥을 약간 미리 깔아놨어. 아, 어지러워요. 아, 어지러워. 아이스크림 하나 나올래? 어, 그래. 어, 가자, 가자. 나왔어? 어, 가자. 아, 가자! 아, 씨! 잠시. 야, 얘 지렸다. 아니, 지렸어. 야, 지렸지. 야, 지렸지. 아, 진짜. 아, 진짜. 그냥 지리기까지는 안 했어 그냥 찌릿찌릿 했어. 아 그만해. 아 근데 나는 팔짱이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 난 그래서 나는 여기를 잡고 그러니까 이렇게 맞아. 이렇게 근데 맞아, 맞아. 존나 아플 것 같은데 잠시만요. 방금도 아플 뻔했거든. 만약에 만약에 아 술 취했다 우리 아이스크림 사러 가자. 아이씨발 진짜 걸렸어. 아! 이런다고? 꼬집진 않겠지 시간들이. 야 뭐 이러면 야 이러면 진짜 쉽겠다 선배. 아 분위기 나와서 나가는데 아이야 이러면 내 싫을 것 같아. 근데 나 이제 알았어. 너의 그 스킨십의 중요도는 가슴이라고. 야 내가 얘 이상하게 말했지 스킨십에서. 썸 했어요. 사귀는 걸로 갈까요? 이제 사귀는 초창기. 어. 사귀기로 했어. 손하고 팔짱 뭐 이제 허그 정도는 했어. 그지. 아, 나 그거 좀 설레. 뺄까? 여자가 뒤에서 안을 때. 존나 등에 느껴지잖아. 어. 아, 또 승이야? 또 승. 아니, 기승전 승이요? 또 승치네? 그게 아니고, 아니, 안 그래? 약간 나한테 매달려 있는 느낌. 애기가? 애기가, 애기 같다라나? 그러지 마. 치마 겉으로 그런 거 아니잖아. 가슴이 더 많이 닿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만. 허그 있을 거고 또 뭐 있을까? 추천. 사귀기 시작하면 이제 뭐 진짜 많지, 엄청 많지. 다양하지. 그거 이거 풀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빨리 풀고 빨리 풀고. 너 한 거 지금 가슴밖에 없는데 벌써 풀면 또 가슴이야. 아 뭐 이런 거는? 황당한 스킨십? 뭐 약간 뭐 손 잡았을 때 약간 뭐 문 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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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 들어보세요. 그냥 손 잡는 거는 뭐 약간 따뜻한 느낌인데 약간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 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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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야는 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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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뭐 팔짱 꼈는데 약간 귀를 이렇게 만져. 아 야해. 귀 만지는 거 맞아. 야해. 그 키스 전에 귀 싸 알아? 알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 아니야? 야 귀에서 귀라고? 귀랑 입이잖아. 아니 귀스가 아니고 그냥 예를 들면 맨 처음에 볼에 뽀뽀를 하잖아. 그 다음에 귀에 닿는 거야. 그러고 아니 얘 귀끼리야. 얘는 귀끼리야. 귀신이야? 얘 귀끼리잖아 지금. 여기까지 말하면 귀스가 그 귀스야 진짜. 왜? 어떻게 귀끼리 키스하는 거 진짜 처음 들어봤어. 나 귀스 정의 이런 거 처음 봤어. 어쨌든 귀에다가 뽀뽀를 해. 이렇게 닿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야. 소리가 나잖아. 아... 알지 무슨 느낌인지 알지? 알면서 모르는 척 하지 마. 아는데 너 하고 짜증난다. 아는데 야 여자친구가 이렇게 했는데 너무 신고했잖아? 내가 낙담하냥 아까 뭐였냐? 안 그러겠지? 아니야! 이런 무슨 내가 여자친구가 나한테 했어. 오메 쉣! 약간 이럴 수 있겠다 정말. 아 너무 싫어! 아 너무 싫어! 쉣! 오메 쉣! 방금 느낌 좋았고 좋았다? 한번 더 가자. 근데 이게 다 여자가 남자한테 했을 때 미친다는 거지? 그치. 무릎 안는 거는? 그건 많이 갔지 진짜. 아, 많이 좀 멀리 가보는 걸로 할 거야 그러면? 어, 좀 더 깊은 관계 됐을 때 그 전에 이런 거 있는 거 같아. 노래방에서 약간 은근히 또 노래 부르면서 살짝 무릎이 앉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 같아. 아 무슨 느낌이야? 앉겨서 부르는 거. 어, 알지 알지. 약간 그냥 옆에 앉아있다가 괜히 노래 부르면서 그냥 모르는 척 하면서 아 나나나나 모르는 척 아니지 병신아. 아니지 병신아. 내가 이렇게 다리를 그냥 먼저 올리는 거야. 다리 약간 이렇게 영화 볼 때 특히 많이 하잖아. 내가 봤던 건 이건데 그냥 노래 부르다가 여자가 노래 부르고 와서 이렇게 한번 앉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이렇게 앉자. 어, 그치 그치 그런 느낌이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니 그렇게 해. 나도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랑 어떻게 봤대. 아니 내가 해서 그런 거고 여자라면 귀여울 수 있지. 아 그렇지. 맨 요 정도가 좀 설레는 거 같아. 이제 여기서 넘어가면 설레는 게 아니고 이제 스킨십이 아니지. 야한 이제 그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설레는 느낌으로 딱 끝냅시다. 아쉽다. 네, 다음 화는 여자들이 미치는 남자들의 스킨십으로 갑시다. 아, 오케이. 아, 그거는 내가 많이 여러 미치게 해본 사람으로서 좋은 거지.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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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